이번 주 우리말 나들이에서는 한자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는 우리말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인지 긴가민가 하다처럼 쓰는 우리말 긴가민가의 본말도 알고 보면 한자어입니다.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하지 않음의 뜻을 담고 있는 우리말 긴가민가. 예전에는 같은 뜻의 한자어 기연가 미연가 또는 기연미연이 쓰였는데요. 이 말이 점차 변형되면서 지금의 긴가민가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네, 오래전에는 한자어 기연가 미연가와 기연미연이 먼저 그리고 많이 쓰였지만 지금은 우리말 긴가민가가 더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말 나